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에 올랐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묵강짜이입니다. 묵강짜이는 전 세계 많은 사진가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가는 곳이라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3시간을 달려 드디어 묵강짜이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 여기 몽족 아줌마가 있어요. 자, 어찌 아, 잘 못 알아주신 것 같은데. 어찌 너희 띵비에 넣고 아, 여기 몽족 분들은 베트남어를 몰라요. 아, 여기 집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강짜이 풍경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실내를 무릅섰는데요. 아, 병아리들도 있네요. 아, 여기가 드디어 여기 묵강짜이의 가장 대표적인 다랭이 논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들도 있고요. 우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천여 개 이상의 논들이 산동성에 겹겹이 쌓여 묵강짜이만의 풍광을 만들어냈는데요. 산 맨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빈틈없이 완성된 다랑이들이 시야를 꽉 채웁니다. 산을 깎아서 몽족들이 층층이 논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들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올 때 논들이 층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산이 온통 다랭이 논이에요. 하지만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평평한 땅 한 평 없는 험악한 고산지대에서 식량을 얻기 위한 몽족의 정성이 놀라울 뿐입니다. 강수량이 많은 묵강짜이 지역은 비가 내리면 층층이 고인 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또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논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논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한창 바쁜 봄 농번기. 모내기가 끝나면 또 다른 땅을 개간합니다. 산에 나무를 뽑고 돌을 고르고 기울어진 상등성이를 깎아냅니다. 어떤 현대화된 기계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손과 곡괭이 하나로 벼를 심어 식량을 얻을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기 몽족의 할머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제가 한번 도와줘야겠어요. 오랜만에 힘 좀 써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와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여자뿐입니다. 잠시 쉬시던 시어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산에 나무를 베고 땅을 골라 다랑이를 만드는데요. 한 가족이 며칠을 일해야 작은 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먼저 베. 고사리 손도 한 몫을 하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주변에 계단논이 많은데 아마 여기서 밭을 익으거나 논을 익으려고 하신 분들 같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강원도 처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일 시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는 자식이 노동력이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밭일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일을 잘못하면 또 이분들이 다시 고치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뚱. 아, 제가 실수하는가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내야지. 조조암. 조암? 조. 조. 아, 조암. 아, 이게 소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구원해자. 야, 예. 이거를. 아, 이것이 중요한 거군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잘라내란 말이에요. 실로이? 미안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소 굶길 뻔했습니다. 다랑이를 개간한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쌀 한 털 아까워하시던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기서는 쌀 반 털도 소중히 생각해야겠네요. 우리 아는을 아 저렇게 뾰족하게 잘라달라고 하네요. 아줌마가 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작업 같아요. 뾰족하게 깎은 나무를 땅에 박아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꽃게이지는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칼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날 못해 지금 할까? 뭐라 그랬지? 도무지 할 수가 없네. 계지야 저거 걸어오나. 내 조디가 준장이야. 제가 헤매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칼로 나무를 뚝딱 잘라내십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저보다 프로네요. 엄마 젖으로 배부른 아이가 꽃게이질 소리 자장가 삼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슬슬 허기진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땅을 파는데요. 소먹이부터 아이들 간식까지 땅에 다 있네요. 논도 갈고 동생 간식도 챙겨주고 정말 든든한 반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네요. 아이들은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배우면서 묵강자의 몽족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험악한 땅은 행복한 몽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만의 터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그름이 다 되어서야 슬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언니는 동생을 업고 엄마는 저녁 할 때 쓸 나무를 메고 일어섭니다. 하루하루 가족이 서로 도와 땅을 개간하면서 다랑이가 조금씩 커지듯이 그들의 꿈과 행복도 조금씩 커지기를 바랍니다. 다랑이 사이에 난 도로를 올라오니 그곳에서도 등에 가득 짐을 짊어진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목의 사회인 이곳 여자들의 삶이 짐만큼이나 무거워 보입니다. 여라들 안 부른 딸 반은 그새 저녁상에 올릴 개구리 한 마리까지 준비합니다. 가족의 초대를 받고 그녀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정, 야엠 얻어. 사랑? 사랑? 어, 집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집이 아주 멀대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는 무거운 나무 짐을 지던 시어머니의 짐을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진작 제가 맬 걸 그랬습니다. 아까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돌아가니까 한 가족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또 뭔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요. 40여 분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이 차는데 힘들지 않은가 봅니다. 띠꽁 띠꽁 같이 가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한 거의 1km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이사. 렌 꼬이꼬 마지막까지 끝까지. 렌 와이. 누가 나가 지금 쿨싸하지. 네, 우리가 집인가 봐. 드디어 다 왔어요. 감기를 헤매면서 올라왔는데 드디어 산 정상입니다. 평상시에는 조명도 없이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돌아와야 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 집궁이부터 할까요? 나무로 지어진 몽족의 집은 용도에 따라 칸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중심에 넓은 공간은 부엌으로 쓰고요. 아, 여기 부엌이. 부엌 양쪽으로 침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방 같은데 침실이 있네. 아, 진짜. 이분이 여기 계시는 제일 큰 형인 것 같아요. 다행히 이분이 베트남어로 하실 수 있다고. 좀 전에 가족이 이제 막 돌아와서요. 지금 저녁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님까지 온 터라 부엌이 더 분주했는데요. 몽족은 옥수수와 쌀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은 반은 오늘 메인 요리가 될 개구리 손질에 여념이 없는데요. 주로 그 지역에서 재배한 야채를 볶아 반찬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기가 있는데 모자를 썼어요. 내가 늘 공가이 옷. 아, 공가이 옷. 맞아, 공가이 옷. 아, 막 막내 딸이라고. 큰아들하고 막내가 뭐냐? 어린 손주 두 명과 늦둥이 딸을 가진 리카이 씨. 큰형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분이 이 집의 가장이자 할아버지입니다. 낯선 아저씨의 손길이 싫은가 봅니다. 괜히 아기를 울린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까 탕비남 마운이온거예요. 나 가자 된거라고 징어. 아, 모든 가족이 여기 아홉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리카이 씨와 부인, 결혼한 두 아들 내외, 손주들과 늦둥이 딸까지 그렇게 3대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들의 가족이 되어 함께 했는데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군침이 도는데요. 예, 이 음식이 주식이고요. 늘 항상 보통 이렇게 음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제 익었습니다. 한번 개구리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개구리 앞다리. 보송하고요. 담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개구리에서 잡은 이 개구리가 딱인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개구리가 너무 작고 가족이 많다는 거죠.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고 서서 밥을 먹는 반. 반 덕분에 고기도 먹고 이리저리 신세를 많이 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엄마란 존재는 늘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어두운 산길이 위험하다며 미카이 씨는 자신들의 침실을 내주셨는데요. 이산나야. 아, 망키야. 아, 이쪽입니다. 이쪽에 제가 오늘 신세 질 빵입니다. 아, 침대가 있네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저 주인장께서 잘 자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녁도 식사를 대접받고 그리고 이렇게 방을 따로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딱딱하지만 이불은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곡괭이 지레, 칼 지레, 등산이나 다름없는 귀갓길에 너무 힘들었던지 정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짱 씨는 마당 청소부터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아침마다 챙겨야 하는 세수보다 중요한 일과가 있다는데요. 돼지에게 밥 주는 일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농족 여자들은 늘 바쁩니다. 1박 2일 몽족 가족과 함께하면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갑니다.